네, 그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영상 올려준다고 또 넋놓고 있지 말고 영상 그럼 넋놓고 있는 사람 있으면 안 올려버릴 거야. 내 마음이야, 영상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니까. 수업이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네. 일단 가장 큰 사이즈 184 맞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가 184이고요. 이거 184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74란 얘기고요. 그죠? 네. 그래서 프론트 뷰를 먼저 제가 작업을 좀 해보면, 184에 74, 그죠? 오른쪽 뷰를 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4죠? 앞선에서 뒷선까지 74. 맞아요? 윗선, 앞선. 앞선과 앞선이 만나는 곳에 45도가 꽂히죠? 여기가 뭐예요? 뒷선. 아, 오케이. 이제 기본 윤곽이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영상을 할때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짝꿍끼리 잘 놀아라 그랬죠? 이렇게 복잡한 도면일수록 짝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알겠어요? 짝을 놓치면, 이거 갖다 저거 쓰고 저거 갖다 이거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요? 바람난단 말이지. 바람나면 뒤지는겨. 자. 자, 서클부터 갈게요. 밑으로 얼마? 6, 그죠? 이쪽에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40이죠. 그럼 요게 누구냐면 요게 이 오각형이거든요. 맞죠? 네, 이 오각형. 이 원의 중심부터 오각형까지 40이 간다. 이 원의 중심은 밑에 나왔어. 29 같다고, 그죠? 아래로 6mm, 옆으로 29mm, 그죠? 치수 나온 거는 뭐, 다 잘하죠. 29mm.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쬐끄맣게 그려서 잘라놔라 그랬죠? 요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일단 아무 색이나 할게요. 전 여러분들은 다 맞춰서 하세요. 내 맘이야. 자, 그래서 서클을 그렸어요. 사이즈는 24. 트림으로 잘라내고. 그럼 이 서클을 이용해서 뭔가 타원이 하나 생기겠죠? 네. 무튼 간에 타원은 타원이고, 여기 보이는 이 선은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서클에 여기서 왔겠죠. 근데 대부분 또 타원을 그리다 보면 여기서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4분점에서. 4분점에서 이 선을 그려버리면 안 되죠. 4분점을 따는 건 타원 딸 때나 하는 얘기고, 그죠? 예. 저기 밑에 있는 선은 요 선을 따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타원이 왜 보였느냐? 여기에 타원이 있고 여기에 서클이 있다면 대각선이 이쪽 어디 있겠죠. 라이트 뷰의 대각선은 얘밖에 없죠. 요걸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4만큼 올라가서 수직선을 35도로 해서 34만큼 올라가서 로테이트로 얘를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 네, 35도만큼 맞아요. 이해돼요? 네, 로테이트로 여기 기준으로 카피 걸고 마이너스 35도. 시계 방향 쪽이니까요. 그쵸? 시계 쪽 방향이니까요. 35도 이해됩니까? 얼른 냉큼 지우고 필렛으로 처리해주고. 자, 제일 앞쪽이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있는 서클이 타원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서클을 그리고 맞아요? 4분점을 따고. 어우 뭐냐? 제일 뻘쭘해. 자, 이렇게 그죠? 안 맞죠 얘랑 원래 도면하고는. 이게 따고 이게 따지죠. 45도 늘어나야죠. 됐죠?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맨 앞에서 맞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요 점이죠? 이 점이고요. 오케이? 렉탱글.
여기다 타원을 넣으면 요 라인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여기가 애누리 없이 탁탁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오케이요. 네. 그래서 이제 타원의 짝꿍은 됐어요. 그죠? 타원의 짝꿍 이용해서 다 그렸어요. 센터선도 요거 가져다가 복사해서 여기 중심에다가 이렇게 해서 늘렸으면 되죠. 중심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타원의 중심에다가 맞춰주면 되고요. 했다 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요거 깎인 거 보이죠? 네. 15, 30, 옵셋 15, 옵셋 30. 그럼 얘 짝꿍이 누구냐면 이거의 짝꿍이 여기 요렇게 내려와 있는 뒤쪽이잖아요. 저게 뒤쪽 맞죠? 그럼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뒤쪽이니까 얘는 이렇게 와야죠. 뒤에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어디에 그 여기 뒤에 이거 있잖아. 그죠? 38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요게 그죠? 이게 짝꿍이라는 거 이게. 아, 얘는 얘 거구나. 그러면 얘가 이거고 이게 요리 와서 뒤에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얘일 뿐이에요. 얘 건 얘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오케이? 타원 끝났고 요거 끝났고 얘 끝났고 이거랑 이거랑 짝이 다 된 거죠. 그죠? 요거 더 이상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애예요. 오케이? 어 뒤쪽이고 오각형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40만큼 가서 40만큼 가서 여기가 오각형의 중심이죠. 맞아요? 이 오각형의 중심 바닥에서 얼마가 올라갔다? 10? 6mm가 올라가서 12짜리 서클에 내접했다. 그죠? 16mm가 올라가서 12짜리 서클을 그려놓고 얘는 가상선으로 보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센터선이 아니라 가상선으로 보냅니다. 가상선. 알겠어요? 네. 가상선. 레이어 만들었다 치고 얘도 중심 조그맣죠? 저는 이런 거는 복사해서 많이 씁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씁니다. 복사. 그죠? 네. 폴리곤 오각형 내접. 됐어요? 폴리곤 오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또 뭐 해야 되지? 이제 얘를 그대로 오각형에 이렇게 통로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각형의 중심이 하필이면 얘하고 딱 맞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요 끝점하고 딱 맞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서로 상관없는 게 이렇게 붙는 경우가 드문데 이 오각형의 중심이 딱 맞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각형에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도 뚫렸다는 얘기죠. 오른쪽에서 봐도 오각형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오각형의 중심 아니겠어요? 이걸 그대로 오각형을 카피하면 돼요. 이 중심에서 퍼펜디큘러하게 이렇게. 그죠? 맞아요? 이해됐어요? 예. 네. 뚫린 거니까 선이 찍찍찍 지나가겠죠. 이렇게 뚫렸다 이렇게 파졌다. 네.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이런 거 X로 깨서 이거 땡기라 그랬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조각내지 말라 그랬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이 똑같을 때 같은 선일 때 다른 선이면 모를까. 그죠? 네. 오각형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랍니다. 그죠? 이 중심선에 퍼펜디큘러로 와서 이해돼요? 네. 아, 이제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좀 그렇다. 그죠? 중심선은 안 바뀌죠. 색깔이 외형선이 3번이고 수문선이 2번이죠. 네. 선의 종류는 센터, 히든, 팬텀. 중심선, 수문선.
전부 외형선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랑 너랑 너가 중심선이죠. 시험 볼 때처럼 해줘야지. 영상 찍는데. 얘가 가상선이죠. 얘도 수문선이고 얘도 수문선이고 얘도 수문선이죠. 다 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새로 배운다기보단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 집중스 1 2 3 4 5 그죠? 일단 EX로 쫙 간 다음에 얘가 여기가 중심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게 이제 오각형의 가운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곳이 가운데가 레디우스가 얼마래요? FR 값 30이 되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직선은 간다 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그죠? 네.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찌하노? 옵셋을 하려고 보니 치수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잰다? 그리고 나서 에? 말도 안 돼. 그지? 7.05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뻐 죽겠다 진짜. 이게 맞니? 이게 맞아? 트림도 안 되죠. 그죠? 그죠? 그게 7.05겠냐고. 얘가 지금 봐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7.05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니까 옵셋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입력장치가 몇 개라고요? 컴퓨터 입력장치가 우리는 키보드랑 마우스랑 두 개라고요. 키보드가 못 적잖아. 그럼 누가 해줘?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 하나, 둘. 그럼 간격을 아는 거지, 이렇게. 옵셋을 들어가서 숫자를 적으려고 하지 마. 숫자를 적으려고 하지 마. 하나, 둘. 이렇게 찍어서 알려주면 되잖아. 왜 자꾸 키보드로 찍으려고 그래, 모르는 걸. 마우스로 알려주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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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싸라비야. 그지? 라인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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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싸라비야. 어? 괴성을 질릴 뻔했어? 기가 막혔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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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어요? 이제 쉬운 구간들은 다 끝났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꺾였으니까 위쪽에서 보면 이 줄 하나 쭉 또 지나가겠죠. 이렇게 하나 맞아요. 꺾어졌으니까 길이 되나요? 네. 아니 이게 어떠한 개체가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개체가 있는데, 에? 와이라노. 예, 이렇게 있는데, 돌출이 이렇게 되면, 옆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앞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그 위에서 봐도 이게 천이 지나가겠죠? 길지 않아요? 맞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뚫린 거죠.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타원이 된 건데, 이제 문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 남았어요. 일단 첫 번째 난관을 헤쳐갔고요. 오각형의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옵셋하나? 하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여기가 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가 좀 또 애매해. 이 치수 있는 데는 잘해. 여기는 참 잘 그려. 여기가 다 틀리지. 자 치수 있는 데는 먼저 할게요. 몇 미리 떨어졌어요? 네. 옵셋 6mm 6mm 떨어졌죠? 거기서 X라인 앵글값 이것도 이것도가 모두 평행이잖아요. 이게 66도 맞아요. X라인 앵글값 마이너스 66도 이렇게 인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32다 됐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죠? 노란 거 보니까 앞에 있을까요? 얘보다 뒤에 있을까요? 노란 거 보니까 얘보다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따지기에 여기 보이는 이
아까 우리가 쓴 거가 이거죠. 오각형 요거 썼죠. 얘, 얘 썼죠. 그 안 쓴 애가 딱 구분이 돼서 보이나요? 이렇게 한 마리하고 요렇게 한 마리가 구분이 돼서 보이나요? 그럼 이 줄은 뭐냐? 서클이 눌렀잖아. 서클이 눌렀잖아. 서클이 누르면 뭐 반드시 뭐가 지나가? 4분점. 맞아요. 서클이 눌렀잖아. 그죠? 4분점이 지나가야죠. 이해해요? 요또 노란 걸로 요 4분점으로 요 노란 거 하나를 안 그렸네. 이게 서클 짝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린 게 아, 얘는 오각형 거고 요거는 저 뒤에 거 왼쪽에 있던 거였고 요거는 원에서 왔어. 우리가 안 그린 거라고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디귿자 있잖아. 이렇게. 이거하고 이것뿐이 없거든요. 요 놈이 그나마라도 앞으로 나와 있는 애고 얘가 뒤쪽에 있는 애잖아요. 앞쪽 뒤쪽으로 구분되잖아요. 그게 이게 짝꿍이 다 분리가 돼서 보여야 돼요. 뭐를 하나로 통으로 보면은 이게 헷갈려. 맞죠? 이게 짝을 맞춰주면 덜 헷갈린단 말이에요. 짝꿍을 잘 맞추란 말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얼마란 얘기죠? 이게 뒤에 거니까 높이가? 높이가 얼마다? 48, 그죠? 이해돼요? 네. 여기에 높이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48이에요. 어이. 이게 작은 거죠, 그죠? 굳이 제가 일단 노란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란색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기까지 58 갔다가 38 오면 큰 거죠. 58을 갔다가 여기서 다시 38을 가면 맞아요. 그게 큰 건데 이 큰 거는 위에서 얼마 내려왔다고 돼 있고 6, 바닥에서는 4가 떴다. 맞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점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6mm, 아래에서 4mm. 이걸 눈을 한 번에 다 보려고 그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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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얘는 제가 그냥 연두색으로 해놓고 앞에 거죠? 뒤에 거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네. 앞에 거 뒤에 거. 여기 깜장색 처리하는 건 좀 이따 할게요. 네. 뒤에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얘가 큰 게 얘를 만들어주죠. 맞아요? 이거 6mm, 4mm 그죠? 그거가 얘잖아요. 앞에서 뚫린 거 그죠? 얼마나 들어갔어요? 56이 들어갔죠? 그죠? 그게 이렇게 56만큼 들어갔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냥 이거 깜장으로 둘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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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서 봐요 일단. 이 아이가 56만큼이다. 이렇게. 오케이? 앞에 거고요. 일단 이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네 줄은 무조건 지나가요. 맞죠? 이 네 줄은 무조건 지나가게 돼 있어. 어떻게든 지나가게 돼 있어. 파고. 그죠? 일단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이렇게 쓱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네 줄이 지나가는데 하필 여기가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 있잖아요. 요거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요 점에서 만나거든요. 맞죠? 그죠? 맞아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아니 그래요? 예, 그 이게 제일 앞에가 요거 두 점이거든요. 요 두 개가 더 있거든 지금. 이 네 개의 귀퉁이 말고도 맞죠? 이게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점이 요거란 말이죠. 요렇게 두 개를 우리가 안 했단 말이죠 지금. 맞죠? 그게 가장 앞에 부분이잖아요. 이해돼요? 이 제일 앞에에서부터 타고 올라간 뒤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요 선이 여기서 갔으니까 이 선은 여기서 갔고 그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네. 요거 이해됐어요? 네.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나는 이 점을 따서 여기다 붙였고, 요 점을 따서 여기라 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네. 얘가 여기까지 닿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진 않죠. 그죠? 요 앞에죠. 그죠? 예. 네. 여기가 된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얼추 다 됐죠. 여기. 자, 이제 뒤에 거. 이 조만한 놈도 네 개가 지나가겠죠. 원. 2, 3, 4, 맞아요. 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해놓고 1, 2, 3, 4 지나갔는데 걔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뒤에서? 그리고 얼마예요? 그쵸. 뒤에서 4mm가 내려왔죠. 그리고 35mm죠. 여기죠. 끝나는 지점이. 그죠? 근데 두 개가 뚫린 게 엉켰기 때문에 여기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맞죠? 고기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요거는 잘라져서 없어졌죠. 이렇게 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졌죠. 얘가. 요게 사라졌죠. 맞아요. 없어졌잖아요. 요게. 이게. 맞죠? 우리가 안 그린 선이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중에 요 두 개만 안 그렸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전부 노란색이긴 한데. 헷갈리지 않게 요렇게 조금 더 요렇게 해준다면. 전부 노란색이긴 한데 아직 이 부분을 애매하게 못 그렸어요. 여기를 이 네 개는 그렸는데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얘요. 갔다가 답 맞추면 꼭 이 선은 틀리더라고. 그죠? 아무튼 자, 왜 틀리나. 일단 일로 가져가고 일로 오고 일로 와서 얘가 얘죠? 이거죠? 요렇게? 맞아요? 그럼 오른쪽 편은 다 됐네요. 오른쪽은 다 했잖아요. 그쵸? 이거 짝, 오각형 짝, 이거 탑 원, 원에서 온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죠? 네. 이제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징이 뭐냐? 아, 대충 여기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져가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얘를 틀려요. 이게 틀린 이유에 대해서, 자, 본인이 따간 이 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이게 어디서 온 선이죠? 제일 앞에서. 이 단독으로 뚫려있는 애한테서 온 거지 얘하고 관계에 있어서 온 거 아니죠?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말이죠. 작은 거랑 큰 거랑 얽히고 설켜서 관계성이 있는 선이에요. 맞죠? 근데 이 선이라 하면 관계성이 작은 거랑 전혀 없죠. 그럼 얘하고 비슷한 뭔가 엉킨 부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걸 많이 틀려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쵸? 이 아래도 이것도 노란색으로 여기 노란색 여기 흰색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엉킨 부분이 요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데 요걸 좀 많이 틀리죠. 이만큼 차이로 또 떨어지지. 이해돼요? 오케이. 저 지금 이 선 찾아드렸죠. 그 옆에 선 하나만 찾으면 되죠. 그것도 엉킨 부분하고 관계 있겠죠. 그럼 엉킨 부분으로 가요. 여기서 엉킨 부분이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때 교차되는 게 큰 거랑 여기죠. 끝난 거지 뭐. 설명 들을 땐 되게 쉬워. 다 해버렸지 않냐? 맞나? 맞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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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맞춰봐.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꼭 답 맞춰보셔야 돼요.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13... 1012. 이렇게 해서 색깔을 샥 바꿔보고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 일부러 좀 틀려볼게요. 제가 요선 하나 그려놔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따는 요선 있잖아요. 요거 까만색으로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까만색으로 안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맞췄을 때 그냥은 잘 몰라. 이렇게 확대해 봐야 알지. 아무튼 요선 아니죠, 그죠? 요거 아니죠? 예. 어우, 완벽해. 우와. 퍼펙트. 아우, 퍼펙트. 아, 나는 합격인 것 같아요. 헤헤. 부럽지? 아니요. 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의 과제, 요거 풀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색채 계획 있죠? 완성해서 이메일은 내일까지 다 보내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내일 아침, 내일 끝나기 전까지는 보내주시면 돼요. 평가는 내일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평면도 하나 그리는 것도 숙제 있는데, 그건 내가 차마 양심상으로 못 내주겠다.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오틴날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할 게 너무 많다. 여러분, ATC 공부할 때는 그나마 행복한 줄 아세요? 도면 그리는데 길어야 한두 시간이잖아. 전산운용은 아무리 빨리 그려도 두 시간 반이고 여러분들 처음 시작 속도로 하면 하루에 딱 그럼 네 시간 반 걸려요. 다섯 시간까지 걸려요. 지금 이거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전산운용 도면은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걸리거든. 처음 할 때.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저도 맨날 야근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야근, 어제도 야근, 엊그제도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야근. 아, 짜증나.